네, 베스트 채권 애널리스트를 넘어서 자산 배분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계신 분이다. 저와는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인데요.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2분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쭉 보고서를 보니까 제목이 좀 센데요. 오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조언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를 좀부터 하고 시작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이제 뭐 스태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역사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만한 시대는 이제 그 70년대 미국 한 차례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뭐또두 차례 이상의 소위 더블 딥에 이제 빠지면서 기록을 했고요. 물가 상승률은 반대로 두 자릿대 이상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이제 지금 계속 좀 낮아지고 있죠. 이제 보면요. 예, 그리고 물가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워낙 과도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경기는 뭐 저희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성장률이 올해 뭐 지난해 5%대에서 올해 3%에서 뭐 2%대로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지고, 반면에 물가는 예전보다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상태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예전보다는 높은 상태, 이러한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느끼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 현재까지 자산별 수익률을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변화가 있었죠. 이제 보면은. 예, 가장 이제 많은 이제 그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미국과 같은 이제 그 선진국 주식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연준의 긴축이 이제 좀 빨라진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많이 오른 자산부터 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그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다 상승했었죠. 그래서 방금 보신 차트에 보시면은 3월 달에는 원자재 가격들이 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수익률이 낮았다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자산군들이 수익률이 다 이제 나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드라이버 두 개가 연준의 생각보다 빠른 긴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두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제 그 대체 투자 자산이 가장 이제 좀 수익률이 높고, 그다음에 주식 자산군의 수익률이 그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채권 자산군의 수익률이 가장 나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사전적인 경기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까 자산군별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차트가 좀 재밌네요. 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뭐 최근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식이 오르는 게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싸져서 반등하는 기미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시계를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뭐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까지 놓고 보면 글로벌 주식, 특히 선진국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가장 높았는데 자산 가격을 이제 그 자산의 펀더멘탈과 이제 그 유동성의 함수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긴축을 빨리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유동성을 오른 부분만큼은 좀 빠지면서 주식 가격들이 연초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펀더멘털이 훼손됐냐를 또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좀 위축되는 것은 조금 반영을 이제 해가고 있고, 소화를 해가고 있고, 펀더멘털이 아직 뭐 완전히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 자산들은 좀 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자산 배분이 좀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두고서 주식시장은 침체는 아니다, 소프트 랜딩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 채권시장은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일단 뭐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기본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기준점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을 텐데,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사이클을 크게 네 국면으로 나눌 수 있죠. 이제 보면요, 이제 팬데믹처럼 침체가 되었다가 회복이 되는 국면이 있고, 회복이 좀 과열이 되는 국면이 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강 사이클이, 이렇게 네 가지 국면이 있는데, 지금 하강 사이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강에서 이게 이제 그 둔화되는 이제 국면이냐, 아니면은
침체에 빠지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침체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예, 그냥 이제 좀 슬로우 다운되는 예, 경기가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주식시장 입장이 좀 그걸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뭐 뒤에서도 아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가장 또 그 경기를 보는 그 선행지표 시그널 중에 하나인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지금 역전이 엊그제 됐었죠. 이제 보면은 그런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다 보니까 이거 혹시 이러다가 이제 침체 리세션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국면별로 경기가 침체는 아니고 슬로우다운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아웃퍼폼은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예, 성장이 지금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지난해는 이제 각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다 이렇게 성장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가 이제는 그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와중에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또 금리가 올라서 어떻게 보면 이건 비용이죠. 이제 보면 금리 유가 다 비용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갔는데 이걸 견디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식,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성장주죠. 이제 보면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진짜 성장을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주식과 그런 성장주가 많은 이제 주식이 또 시장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예, 저희는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좀 주식 시장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예,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 시장이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보면요. 네. 주식이 좋으면 반대급부인 채권은 또 안 좋다라는 네. 얘기도 들립니다. 네. 채권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자산 배분할 때 크게 이제 자산을 주식, 채권, 대체 자산으로 나눠서 봤을 때 대체 자산에 가장 우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채권이 2순위였고 주식이 제일 후순위였어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동성이 일단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런데 이번 달에 주식과 채권의 순서를 이제 선호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주식은 이제 지금 그런 조정이 조금 뭐 완전히 끝났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금 반영이 됐고 반면에 채권은 예상보다 강한 연준의 긴축,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센 연준의 긴축으로 금리가 아무래도 상승 압력을 이미 많이 받았고 추가적인 압력도 조금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가격은 이제 반대로 하락이죠. 그래서 당분간 이제 채권 시장보다 주식 시장 대비 채권 시장의 선호도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 시장이 좀 좋다라는 말씀으로 네. 다시 한번 들리는데요. 참 이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차. 네. 사실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이가 글쎄요, 한 전일인가요? 한 2, 3초 네. 동안의 역전이었는데 자, 근데 이게 장기 금리가 올랐을 때의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장기 금리가 하락했을 때의 역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은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때의 역전인데 그게 지난 한 2000년도에는 좀 예. 그랬었어요.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뭐 15개월 정도 후에 경기가 침체가 오더라, 리세션이 일어나더라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할 이제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들이 몇 번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예, 내려가면서 역전이 되는 또 경우가 다르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알려졌다시피 이제 연준이 결국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연준의 통화정책의 변화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이 금리만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라는 걸 했었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걸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더 줄이는 QT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이제 국면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금리가 너무 빨리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많이 올리는 이제 국면으로 되면서 예, 인플레가 좀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빨리 온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연준에서도 10년 2개월뿐만 아니라 10년물과 3개월물이라든지 뭐 5년물과 뭐 3개월물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채권들의 장단기 금리 차를 좀 같이 봐야 된다. 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준의 스탠스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3월 FOMC가 끝났습니다. 네. 조만간 5월 FOMC인데요. 뭐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빅스텝이냐, QT가 시작하냐, 네. KB증권은 전반적으로 어떤 스탠스인가요? 저희는 5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다음 달에 이제 4월 12일인가요?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될 텐데요. 지난달에 이제 7.9%가 나왔죠. 그러면서 뭐 40년 내 가장 높다라고 막 이래 했는데 아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저희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그동안 상승한 부분이 또 반영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물가가 높게 나오면 그리고 또 4월에 FOMC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달치를 예, 그래서 올해 50BP 인상 가능성은 있고 인상을 하면서 QT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면 예, 그런데 다만 그 지금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눈높이가 계속 높아집니다. 뭐 50BP씩 몇 차례나 아니면 올해 총 인상 횟수가 지금 점도표에는 올해 연말에 한 1.9, 2% 이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더 여기서 뭐 한 그보다는 뭐 100BP까지 이렇게까지 높아질 가능성 역시 조금은 적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저렇게 속도감을 놓친다면 그럼 이제 한국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국도 뭐 여러 가지 정치의 뭐 변화든지 아니면 총재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차질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그게 불러오는 후폭풍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점도표대로라면은 연준은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2% 정도 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은 선제적으로 먼저 올리기 시작했죠. 예, 지난해 8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올려서 지금 1.25%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한두 차례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제 미리 좀 올려놓은 버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75% 정도가 되는데 연준이 저렇게 나오니까 하느니 뭐 항상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한은도 조금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또 한국도 물가가 지금 예상보다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3% 뭐 초중반 하다가 지금 3% 후반 뭐 이러다가 4% 4자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2분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대선이나 이런 이슈도 있고 한은 총재 이제 그 교체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 동결 전망이 많았는데 2분기에도 인상할 수 있겠다. 예, 4월하고 5월 금통위가 있는데 4월은 총재 뭐 공석 가능성 때문에 아니더라도 5월로 인상이 당겨질 수 있겠다는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뭐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7년, 18년에 우리는 1년에 한 차례씩 두 번 올리고 연준이 그때 계속 올리면서 역전이 됐었는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 뭐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등급 국가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금리가 낮은 우리에서 높은 쪽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막 뭐 유출이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등급이 뭐 AA 등급으로 높은 편이고 그 등급 국가 중에서는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역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기계적인 자본 유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 또한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분기를 하루 앞두고 제가 김상훈 이사님을 모셨는데 사실 5월 달이 미국의 빅스텝 또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까지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주셨습니다. 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